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영우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특수건설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스미디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드림 시큐리티, 마지막 덱스터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번 주에 좀 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특수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특수건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19일에도 주력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흐름이고 그 이후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졌지만 여전히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선정을 해봤고요.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철도나 도로, 교량 같은 지하 횡단 구조물에 대한 터널 공사를 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건설사라기보다도 SOC 쪽이라든가 도로 포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수혜를 입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제가 특수건설을 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정책적으로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여당에서도 철도나 지하화에 대한 정책 발표가 이루어졌고 야당 역시 도로와 지하화에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정책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철도나 도로 주요 도로에 대한 지하화 정책이 한 목소리로서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이 기업으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GTX 신호선에 대해서 또 연장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GTX 노선이 확장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와 관련된 수혜주로서도 언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상당히 좀 강한 좀 시세들을 좀 보여왔었는데요. 하지만 좀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윗꼬리를 좀 맞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좀 높여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오히려 좀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량이 줄면서 눌림목이 이어진다라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는 좀 모아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은 매수가는 8,400원 이하 거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8,520원이 좀 종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 좀 윗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줄면서 눌림목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종목은 좀 윗꼬리가 있어서 상승 자리가 나오는 흐름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좀 일시적인 조정 자리를 활용하셔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만 원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을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손절가는 7,500원 잡고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도 역시 뭐 최근에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좀 소개를 해드렸던 주력 종목이고 또 좋은 시세가 나와 좋습니다. 하지만 재차 좀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 그룹사에 있는 매체 광고 제작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V를 제외한 뭐 인터넷이라든가 5개 광고를 제작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3년도는 디지털 5개 매체와 컨텐츠 성장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면서 실적 개선이 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OTT 광고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넷플릭스와 관련해서 주가의 상승이 좀 이어졌고 넷플릭스 역시 실적에 대한 좋은 흐름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일 날 고점을 좀 형성을 하고 이거를 동안 좀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를 보신다라면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오히려 좀 들어왔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역시 좀 재차 추가적인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24,000원 이하권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목표가는 27,500원 자리, 손절가는 기술적 이탈 자리인
300원짜리를 좀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공인인증서라든가 보안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고, 하지만 최근 좀 이 종목이 좀 시세가 들어왔던 이유는 좀 드림 시큐리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한국 렌탈이 좀 호재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사우디에서 3,300조 규모의 광물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좀 개발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한국 렌탈이 거기에 따른 좀 호재성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1월 달에 좀 강한 시세와 더불어서 좀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됐습니다. 사실 최근 이 드림 시큐리티 쪽 보안이라든가 양자암호 쪽에 대해서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고 좀 개별적인 이슈가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동반됐고 최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자리로 수렴되면서 좀 상승 초기 단계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목 균형표상에서도 구름대 상단을 좀 돌파하면서 이간 조정을 보이면서 물량을 좀 소화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발성 시세들을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목표가를 길게 보시기보다는 짧게 좀 잡아보시면서 이번 주 좀 초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는 역시 좀 조정 자리를 활용한 3,750원 이하권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고 목표가는 4,050원, 손절가는 3,500원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세 개의 기업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서 마지막으로 언급해주셨던 덱스터의 경우에는 1월 8일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수가 자체가 당시 주가보다 낮은 의견을 주셨었고요. 실질적으로 목표 주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해주신 네 가지 기업 모두 다 결국에는 매수 타점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재가보다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매수를 하라라는 의견을 주신 건데 이번 주 시장은 아무래도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FM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네 가지 기업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번 주도 좀 이 매수 시점을 잡지 않고 다음 주로 보는 것도 좋을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상승세가 나온다라면은 주평 매수는 좀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하지만 시장이 지금 현재 좀 불안정한 부분들도 있고 한 모습들이지만 사실상 뭐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는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FOMC 회의 이후부터는 시장이 오히려 조금 좀 바닥을 좀 확인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좋은 종목에 있어서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하신다라면 이번 주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상접해 있는 상황 속에서의 그 변동성은 충분히 좀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해서도 좀 저점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되 너무 급하게만 하지 않으시다라면 그래도 이번 주에 좀 공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